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지 일산 정발산동에 있는 손만두집 모도리 손만두에 방문했습니다. 모도리 손만두는 율동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쫄면을 찾다가 발견하고 처음 방문한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만 오후 12시부터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없고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테이블 5개 정도의 작은 매장이고 주방에 한 분, 홀에 한 분, 총두 분이 있었습니다. 만두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튀김만두가 있고 물냉면, 비빔냉면, 쫄면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가격은 착한 편입니다. 쫄면이 맛있다고 듣고 와서 쫄면을 주문합니다. 기본 반찬으로 단무지와 장국이 나옵니다. 단무지는 차갑게, 장국은 따뜻하게 나옵니다. 국에는 파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맛은 평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닐장갑과 가위를 줍니다. 비닐장갑은 쫄면을 비비는 용도, 가위는 면을 자르는 용도입니다. 쫄면의 양념이 옷에 튈까 걱정되면 앞치마를 요청하면 됩니다. 물은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병을 재활용하나 싶었는데 새 뚜껑입니다. 5분 정도 만에 쫄면이 나왔습니다. 빨리 나와 좋습니다. 일단 그릇의 크기가 엄청 큽니다. 두 손으로 받쳐들어도 손이 모자랄 만큼의 크기입니다. 가운데 삶은 계란 반쪽이 올려져 있습니다. 쫄면과 양배추, 콩나물, 당근 등 가진 채소와 양념장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쫄면을 비워줍니다. 쫄면 반, 채소 반이라 할 만큼 면도, 채소도 많습니다. 쫄면과 채소를 골고루 비벼줍니다. 노랗던 쫄면과 하얗던 양배추가 점점 먹음직스러운 색으로 변합니다. 잘 비벼진 쫄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젓가락으로 집어 올려봅니다. 어느 쪽을 집어도 채소가 듬뿍 집힙니다. 신선한 양배추가 아삭하게 씹히고 쫄깃한 쫄면에 탄력이 좋습니다. 쫄면의 양념이 매콤 새콤합니다. 입안에 쫄면과 채소를 가득 넣고 씹는 맛이 좋습니다. 장국입니다. 자극적인 쫄면의 양념을 따뜻한 국물로 중화시켜줍니다. 추가 장국은 직접 보온통에서 담아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단무지와 김치가 보입니다. 보온통 옆에는 장국에 넣는 파도 함께 있습니다. 먹을 만큼 추가로 덜어갑니다. 면을 자르지 않고 먹었는데 한번 정도는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채소가 끝까지 아삭한 식감을 잃지 않습니다. 단무지입니다. 쫄면 양념 자체가 새콤하기 때문에 새콤한 단무지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쫄면을 먹는 동안 단무지를 한 개만 먹었습니다. 차라리 장국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면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매콤한 양념 맛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다 먹었습니다. 삶은 계란을 먹어줍니다. 쫄면을 먹기 전에 계란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면을 먹고 난 뒤에 계란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쫄면의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제부터 이집 쫄면의 특징입니다. 쫄면 양념에 밥을 비벼 먹는 비빔밥입니다. 쫄면을 다 먹어 갈 때쯤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릇에 밥과 김가루, 가진 채소와 양념장을 넣고 비벼줍니다. 쫄면을 다 먹고 배가 부른데도 비빔밥을 보니 다시 먹고 싶어집니다. 숟가락으로 골고루 비벼집니다. 하얀 밥이 김가루와 섞이면서 보기 좋게 양념과 비벼집니다. 잘 비벼진 비빔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밥의 양보다 김가루와 채소의 양이 더 많아 보입니다. 숟가락으로 먹기 좋게 듬뿍 담아 들어봅니다. 같은 양념이라도 쫄면과는 완전히 다른 맛입니다. 마지막 비빔밥입니다. 남은 밥알까지 싹싹 긁어줍니다. 비빔밥의 후기도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신선한 채소가 듬뿍 들어간 쫄면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반찬으로 단무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맛과 양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식사였습니다. 특히 쫄면을 다 먹고 비벼먹는 비빔밥은 포기할 수 없는 이 집의 히든 메뉴입니다. 양이 적은 편이라면 면을 남기거나 미리 면을 덜 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빔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 주문으로 두 가지 메뉴를 맛본 느낌이 좋았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만두 메뉴도 기대를 갖고 다음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